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왕 되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주님만 늘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립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가장 소중한 한없는 사랑으로 온 세상을 창조해 주시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니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초등부 친구들이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더욱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이토록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민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으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 네, 한 주간도 잘 지냈습니까?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봐요. 목사님이 한국에 있을 때 큰 마트, 큰 슈퍼 이런 데 가서 장을 볼 때가 있었어요. 근데 꼭 이렇게 물건을 사러 들어가다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곳이 있죠. 어딜까요? 맞아요. 시시코노. 꼭 그 앞을 지나가면 그곳에 계신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이쑤시개를 하나씩 내밀어요. 거기에 샘플, 그 음식의 샘플을 딱 꽂혀있죠. 그럼 딱 받아가지고 탁 먹어요. 너무 맛있어요. 시시코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탁 먹고 맛있네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아주머니 얼굴을 확 웃으시면서 이거 세일이에요, 사가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이 샘플이 뭐예요? 그 음식의 맛을 알려주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샘플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한 거예요. 맛없으면 안 사겠죠. 여러분, 목사님 어렸을 때 또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바로 이 화장품 광고. 화장품 광고를 봤는데 그 문구가 제가 지금도 까먹지 않고 기억해요. 예쁜 연예인이 나와서 얼굴에 화장품을 탁 발라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탁 바르고 나서 샘플만 써봐도 알아요. 네, 샘플만 써봐도 알아요. 명언 아닙니까? 이 샘플만 써봐도 알아요. 이 이야기를 했던 광고 문구가 목사님 지금도 생각이 나요. 여러분, 이 샘플이 왜 중요한 겁니까? 이 제품, 이 음식의 맛을 알려주고 이 전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샘플이 중요한 거예요. 샘플을 보면 이 제품을 알 수 있어요. 샘플을 맛보면 이 음식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샘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샘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 전쟁이 무슨 전쟁입니까? 바로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에요? 큰 성이죠. 많은 군사들이 있죠.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 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군사가 필요하고 또 많은 무기가 있어야 되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훈련해라, 더 많은 무기를 만들라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야, 내가 이기게 할게. 이길 거야. 근데 이렇게 해라.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 그리고 일곱째 되는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아.
그리고 다 같이 나팔을 불면서 큰 소리를 외쳐 왕!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거야. 이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요. 진짜로 그렇게 한 바퀴, 한 바퀴, 일곱 바퀴, 아!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서두에 이 여리고 성 전투가 앞으로 있을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성향을, 성격을 보여주는 샘플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이 여리고 성 전투가 무엇을 보여주나요? 가나안 전투는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힘과 칼과 창과 병력으로 싸우는 전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싸우는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그럼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가 이걸 보여줘요. 결국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다 똑같아요. 무엇으로 싸우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으로 싸우는 거예요. 누가 싸워? 하나님이 싸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집중하면 될까요? 그 가나안 성 사람들의 어마무시한 그 무기들에 집중해야 될까요? 높고 견고한 성을 봐야 될까요? 거인과 같은 그 가나안 민족들을 봐야 될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군을 볼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지 거기에만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시고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여리고성 싸움이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대로 이 순종과 믿음으로 가나안 땅의 정쟁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샘플이 되고 있는 바로 이 여리고성 전쟁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샘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승리하고 싶고 누구나 성공하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정말 멋진 삶을 살고 싶어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인생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영어하고 또 성적을 잘 받기 노력하고 좋은 학벌, 좋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마치 공부가 전부 있냐, 이 공부만 잘하고 스펙만 잘 쌓고 내가 정말 영어 잘하고 잘 학력을 쌓으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처럼 내 삶의 우선순위가 이 스펙, 이 학력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그 방법이 잘못됐어요. 우리의 성공을 이것들이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멋진 삶을 이 학력, 스펙, 학벌이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내 삶의 믿음이 가장 귀한 보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믿음을 붙잡고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성공, 멋진 미래를 누가 보장해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 멋진 견고한 세상의 견고한 성을 쌓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셔서 이 세상에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 약한 것들을 선택하셔서 여러분 세상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가난하고 천한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 부유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지혜, 세상의 강함, 세상의 부유함을 쫓아갈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세상을 다스리시고 왕중의 왕 대신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그 하나님 말씀의 귀를 귀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그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이 보장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승리, 멋진 미래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허락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고 믿음과 순종함으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멋지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 믿음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달아서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과 순종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믿음과 순종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